밭순두부. 이게 다 잣순두부예요. 잣이라고? 네, 잣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식이지. 그때 왔을 때 여기 이거 여기 음식 많이 있어요. 다 갖다 먹는 거. 아, 여기는 상동 내덕이라는데, 내덕이라는데 잣순두부 전골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그 천리 먼 길 영월에서 이까지 왔습니다. 아, 우리 서해반 우리 문화생들하고 함께 여기를 먹으러 왔는데 한번 일단 먹어보고. 그러면 지금 먹으면 안 되는가? 좀 잡숴봐요. 네, 주셔도 돼요. 아니, 내가 가서 잡숴. 아이고, 큰일이네 이거. 왜요? 맛있어서. 야, 이거 큰일이네. 어떡하지 이거? 맛있어서. 내 친구 잘한다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. 여기다 넣어놔줘요. 네. 아, 진짜 좋겠다. 야. 아, 예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사장님 음식 맛있네요. 제가 돈을 조금 줄여주세요. 야, 줄어도 돼, 이제. 아이고.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충분한 인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삼동 15일인데 식당이 되게 맛있는 게 많아요. 이게 꺼버릴까요? 네, 꺼요. 이게 왜 맛있는지 맞냐면 옛날에 대한민국 미식가들이 다 여기서 살았잖아요. 어? 박태준 사장서부터. 상동 가었어. 어, 그래서 그 뒤끝이라서 이렇게 음식들이 맛있어. 이 콩을 서울에서 못 보던 거 여기서 먹어야 돼. 이게 지금 잣을 늘 갖다가 그러더라고. 잣. 이거 다 먹겠지. 여기 한 분은 왜 안 오세요? 잣순두부, 순두부, 둘, 넷,
여기 무척밥상. 인천도 시골 그런데도 맛있겠네. 이번에 밥 먹어도 맛있네. 말이 튀어 먹어. 여기는 장동 우를 해가지고 네, 장동 우 산설면이 아니고 네. 이거 닭구리 얼리 와요 얼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제 우리 가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여기 감자가요? 네? 여기가 감자요? 두 개의 감자예요, 네. 형님, 많이 드세요? 어, 난 다 먹었어. 아니요, 여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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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있잖아. 아, 두부를 좀 하고 잡지. 난 지금 먹었어. 밥을 접합니다.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어. 좋아요. 원장님. 아 이제 이틀에 한 끼도 죽으려고 어차피 나중에 하면 못 먹을 건데 근데 네. 하루 일식이 건강이 좋대요 아 여기에도 좀 반찬 좀 줘요 아저씨 이거 주고 요거 좀 줘줘 이거 뭐예요? 고치 하루 일식이 좋고 네. 간헐적 단식이 좋대요 난 다른 세상 못 사 그런 사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래 그래 오래 산대 살이 좀 쪄야 돼, 오래 살. 나이 먹으면 살이 좀 쪄야 된대. 자, 일단은, 자, 오늘 어차피 여기 모였으니까 객기와서 배고프지 말고 좀 많이들 잡어요. 네. 야야, 서울 가면 배고프지 말아라. 어머니가 왜 그런 동부라 소리를 안고 배고프지 말아래. 너 일단 그 소리 어머니한테 들어봤나? 근데 여기 지나다니고 이 식당에서 먹는 줄 몰랐네. 아. 옆에 있잖아. 뭐 300g 근데 여기 메뉴에 나왔어요. 응? 산촌에 어디 휴양림 같은 데 뭐 하는 데? 그러니까 일하는 데가. 나는 휴양림이 아니고 치유에서. 아 그러니까 뭐 산촌 어디 어디서 일하는 데가? 그러니까 산촌 할기 치유에서. 할기? 밥 안 잤어요? 미로. 아. 미로 있는 쪽에. 아. 매장이. 아하 그렇구나. 밥 먹으려고. 됐어. 산책 갔다 보면 쓰는 게.
옛날에 엄마가 되는 방송. 약간 취급 박사님들. 네, 그러니까. 보기보다 많네, 양. 지금 개인적으로 초발당한 거 이렇게. 근데 음식이 다 맛있네. 어떻게 돼? 야, 어키들 잡수시네요. 아, 넣을 땅도 그만 먹어라. 뭐 덥질 않는데 지금 날씨가 날씨가 시원한데 뭐. 아니 요 좀 더 있어요 조금. 이거 이제 내가 멸종이 또 더 있어 여기 좀 더 가져가 여기 그쪽 옆에 팀에서 일로 여기 와 더 끼고 가 하여튼 뭐 배골추 말고 이빨 잡어요 지금 배골았기 때문에 오늘 안 먹네 배골아 언제 또 그런 말이 나 근데 우리 어렸을 적에 서울 가잖아요. 어머니가
야야가 돈 많이 벌어라 이 소리는 안 하고 야야 서울 가면 백골치 말아라 이놈 소리만 대고 하는 거요. 채마장 턱까지 따라 나오면서 뒷짐을 짓고 따르면 야야 백골치 말아라. 그래서 저쯤 한 200m 떨어지면 또 소리 야야 또 소리 크게 질러 백골치 말아라 이래 또 마지막에 진짜 그랬어요. 그리고 울어요. 아. 얼마나 못 살고 지나가. 그전에 우리 어머니는 다 대회 가가지고 대회 갈지. 네. 몇년 방사하고 그러는 몇년 있었지만,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. 나 돌아서 경건 맺는 거고. 네. 먼저 좀 하느라. 네, 맞아요. 그래 돌아서서 그렇게 못 그래. 하. 그렇지. 더구나 그는 우리나라도 아니고. 외울당. 아주 저 싹싹 긁어 먹어 백골치 말고.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음 그게 인사할까? 이민웅 선생, 그 백골치 말고 많이 좀 잡소요. 주발에 쏙쏙 비벼가지고, 야, 그 솔고개는 참 멋있긴 해놨대요, 그죠? 거기다 돈을 얼마나 투자한다고요? 아, 엄청. 아. 뭐 사업원들 막 그죠? 재단으로 아. 전점 다 하고 솔고개 공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군에 굳이 군에서 관리하지요. 군에서 관리하면 저거 뒤지다. 보호수. 예, 보호수. 그전에 그 나무가 몇십 년 전 얘기. 조금만 할 거 아니에요. 멋있으니까 우왕탕탕한 거 보고서 와가지고 하라고 했는데. 그런데 설정으로 사진을. 그거야, 그 저거야. 근데 거기서 그 조용해가 간 거예요, 그럼 사진이 아니에요. 돈을 받고 했는데 지역 사람들이 안 팔고 그 천연기념물 지정 안 됐지 저거? 천연기념물 아닐 거예요, 그죠? 그냥 군 천연기념물 정도는 아니죠? 아니죠. 보호수. 와, 좀 저 가서 천연기념물 지방보호수 시가로 1조 원이 넘어요 그게. 야, 그게 한창 이쪽으로 저 대한중석 초기에 유명할 때 그 소나무가 그 서 있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청와대에서 뽑아갈랬어요. 그러니까 그 소나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는 이 소나무는 옮기다 죽습니다. 왜 죽느냐 이러면 가지를 다 쳐야 돼요. 그 가지가 커서 이동이 안 돼. 군대 헬기로 이동을 해도. 그래서 저기 못 갔는 데다가 우왕청심원에서 아 자기네 캐릭터로 쓰게 마을에다 팔아라 이러니까 마을에서 팔 자격이 없잖아요, 그죠? 대신 거기에 그 상표를 만들게 쓰게끔 허락만 해주라 해서 6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마을에도 줬어요. 그래서 그때도 요즘 컸지요. 아이고 그때 봉급이 60원 할 때인데 뭐. 그랬는데 그 밑에 대신 마을 사람들한테다가 1년에 한 번씩 밑에 풀을 좀 빌달라. 이게 그러니까 주인은 그러니까 주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게 근데 그 산이 누군가의 땅이었을 거 아니에요. 돈이에요? 동네 땅이겠지 뭐. 네,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그 밑에 그 풀을 1년에 한 번씩 비주고 그 돈은 마을 재정으로 쓰고 이랬던 그 돈으로는 지금 1조 원이 넘어요. 그 돈. 그 뽑아갈란 뽑아가요. 내가 아주 공짜로 허가 내줄지니까. 이거 갖다 놓은 채 그냥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기가 막혀서 저기에 버금가진 안을 만큼 땅바닥에서 아니 여기죠 아래죠 요게 그지? 예. 근데 그것을 지난번 누가 사갔어 받았어
그걸요. 아무리 봐도 없어. 전에 그걸 잘 훔쳐간 거예요. 아니 팔았죠. 개인 땅에 있었어. 트레일러고 막 트레일러 갖고 실은 놓고 그런. 근데 그게 살까나 그. 아 누운 소나무로 이렇게 땅으로 쭉 뻗어가지고. 워낙 크게. 아 근데 소나무가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뭐 한 이 정도 돼. 아 그러니까 가능했어. 기가 막히게 됐어. 밑으로. 그 그걸 가능했어요. 그걸 다 좀 심어 갔더라. 네, 각 관리하신 분들이 몇 년 아니 작어서 가능해요. 가능해. 그 소나무가 작어서. 근데 이렇게 옆으로 아주 멋있어요. 그래도 뭐 한 200년은 됐어요, 그처럼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명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